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경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아이스 알패카 프로입니다. 알패카 프로. 기존에 제가 알패카를 타고 있었는데 그의 상급 버전. 대략 프레임이 690, 700 정도 하는 프레임에 이제 어떤 구성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 구성은 트램, 레드, XX1과 X, 아니구나, GX 버전입니다. GX 버전. GX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풀 서스펜션 자전거 같은 경우는 XC,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서스펜션만 있고 뒤에 서스펜션이 없는 하드테일,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조금 더 험로를 타기 위해서 뒤에 리어샥이 달려있는데 리어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서 내가 주행 성능을 갖다가 좋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아이스 MTB가 거의 독보적인 거고 산악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는 딱딱한 게 크로스컨트리 XC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풀 서스펜션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통 이제 요즘은 양극화돼서 아예 그 전기 자전거로 가셔가지고 트래블이 굉장히 풍성한 걸 즐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MTB 크로스컨트리가 좋다, 하드테일이 좋다. 근데 조금 다이내믹하게 즐겁게 즐기고 싶다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바로 XC 풀샥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산 국내 브랜드 유아이스 알패카 프로. 알패카가 있고 알패카에서도 등급이 있고 가장 최상급이 프로여서 요거 이제 어차피 유아이스가 카본이니까요. 이제 그 중에 제일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패카 프로 나노 카본 바이크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거의 상급 버전은 이 구동계가 무선이 되겠죠. 무선. 근데 각각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라든지 선호도가 다른데 뭐 시마노가 좋다, 스램이 좋다, 뭐 이거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게 맞다 그런 건 없고 자기에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써보면 뭐 사실상 이 MTB 쪽에서 구동계는 스램이냐 아니면 시마노냐 이 두 개 브랜드밖에 없네. 그 두 개 브랜드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물론 이제 비싼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성비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패카를 타다가 알패카 프로로 지금 프레임을 바꾸고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휠은 이제 타이어는 이렇게 미타스 신라를 했습니다. 미타스 신라. 그러니까 체코 브랜드에서 개인적으로 산악 자전거를 즐기면서 MTB를 맞추거나 하면 이제 미타스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거 이제 이 컨셉에 맞게 그래서 신라 제품을 장착을 했고 튜블레스 작업까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튜블레스 작업까지 맞춰 놨기 때문에 이 이제 조금 더 험로나 이런 걸 갖다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비가 와서 즐기지 못해갖고 요 제품은 요 이제 요렇게 왔다. 그리고 이제 요 당분간은 제가 이걸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이스 제품이 MTB 쪽에서는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입상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파워풀한 대회를 자기 그 역량을 할 때도 그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해드려 봤고요. 관심 있는 분은 사실상 자전거 사이클만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이클 말고 이런 형태의 그 풀 서스펜션 자전거도 산악 자전거도 굉장히 그러니까 사이클 타다 그래블 가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MTB를 타면 더 재밌습니다. 싱글 그러니까 그 임도 말고 싱글길 있는 오솔길 타는 것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고 짧은 길 어필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MTB도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운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는 다운힐이 내리막길이 진짜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내가 자전거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겨울철이나 뭐 시즌에 이런 풀 서스펜션 자전거로 가까운 산악 지형에 가서 연습을 하시면 도로에 뭐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그냥 편안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실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이스 알패카 프로의 휠셋은 DT240 그다음에 타이어는 미타스 신라였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고 무게는 관심 없고 해서 당분간 이걸로 타면서 실제 라이딩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영상이 재미가 없는 게 제가 찍고 저 혼자 타다 보니까 누가 날 찍어주면 좋은데 뭐 그럴 실력도 안 되지만 굉장히 재미나고 재미난 라이딩 그걸 갖다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